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오늘 의료기기, 특히 이제 미용 쪽 관련돼서 좀 섹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이제 이번에 실적 시즌이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표적인 업체들이죠. 뭐 비올이라든지 레이라든지 디알텍 같은 사실 의료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이런 좀 의료기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수출이 지금 매출의 한 60% 정도를 차지하는 좀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보면 엔데믹으로 좀 전환되는 상황에서 확실히 좀 이제 수출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봤을 때 작년의 실적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부분들이 올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특히 비올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이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70% 이상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뭐 300억이 넘어가는 어떤 그러한 좀 기염을 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지금 40% 넘어가면서 1290억, 1000억대를 좀 넘어가는 좀 그러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디알텍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했을 때 100% 이상 증가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 같은 경우 대부분 좀 북미 시장에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수출이 잘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결국 이제 수출이 더욱더 잘 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실적 시즌에 좀 옥석가리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와 해외 시장을 좀 올해는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트남 호치민에서 6월 달에 좀 행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에서 지금 이제 의료기기 행사가 좀 대대적으로 열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작년 12월에 한국과 베트남이 지금 보건 분야에서 지금 MOU 협력을 좀 맺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번에는 뭐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뭐 AI를 비롯해서 뭐 웨어러블, 뭐 재활기기 같은 다양한 좀 의료기기 업체들이 지금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전시회에서 어떤 상품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기술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, 여기에 또 의료기기 납품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의료기기 업체들의 좀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더욱더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실적 시즌 관련돼서 의료기기 섹터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료기기 섹터 전략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것 보고 계십니까? 네, 일단은 좀 아직은 좀 덜 오르고 횡보하고 있는 루트로닉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회사 지금 1분기 실적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666억,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38억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일단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같은 경우 다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고가의 장비들이 계속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클라리스 2라든지 뭐 울트라, 그다음에 지니어스 같은 좀 고수익 장비들이 꾸준히 좀 팔리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실적 견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작년 1분기에 좀 이연됐던 물량들이 좀 2분기에 잡힐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지만 지금 2분기도 실적이 이미 좀 예약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또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 회사가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신규 장비를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신규 장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AS 혹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 좀 장비를 좀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물건을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계속 소진이 되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신규 장비를 팔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소모품 이제 매출이 좀 잡힐 수 있는 좀 그러한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이제 레이저 장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평균 판매 단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2020년에 4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작년에 7천만 원대로 올라가는 모습, 결국 이제 2년 만에 약 한 두 배가 오르는 모습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장비 자체가 고가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직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장비주들 비해서 오르지 않았다. 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전 매수가 좀 가능한 좀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초가에 좀 매수하는 걸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만 원, 손절가는 2만 3천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